여관 할머니한테 대화를 걸면은 2시간 정도 넘겨주긴 할 텐데, 아 이게 소 잡는 거고, 이 아래 이벤트가 목장 우유 나르기 인 것 같고, 그러면은 이쪽 방향은 안 나갔었는데 해변가로 한번 가보죠. 시간이 4시 정도, 그러니까 11시까지는 아직 시간 많아요. 대화 대신 회피를 선택했습니다. 어차피 저기 뭐야, 에포나를 부르려면은 오카리나를 꺼내야 됐습니다. 스타트를 두 번이나 눌렀네요. 하긴 가면 쓰고 보는 게 더 많았죠. 자, 한번 넘어가 보죠. 해안가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조라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왜 점프를 왔네? 추진을 받아서 점프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 내려볼게요. 오카리나 치우고, 귀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라 귀신이 어디 있을까요? 확실히 이런 데는 아니긴 할 텐데, 여긴 뭐지? 대화를 한번 해볼까요? 얘가 이벤트인 것 같은데, 바다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아이템으로 교환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알 길이 없으니. 그러고 보니까 사금을 교환 이벤트에 쓰는 거였나? 응? 여기도 황금거미 하우스인가? 시작부터 황금거미가 두 마리. 근데 지금 훅샷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되니까 그냥 나가죠. 지금 뭐지? 늪에 있는 쪽에
너 지금 안 했거든요. 어차피 혹샷이 없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나? 어, 부엉이 있다. 여기까지 온 보람 있네요. 칼이 없어서 때릴 수가 없다는. 어, 안 되네. 이런. 나중에 또 와서 칼이 없으니까 이게 불편하네요. 아, 안 되네요. 별 수 없죠. 그러고 보니까 저쪽에 넘어갔었어도 칼이 없어서 못 쳤겠네요. 여긴 뭐지? 피다니아 같은 느낌이고. 어차피 뭐 내려가도 할 게 없어 보이니까 나왔고요. 졸아주기 어디 있지? 60시간 남았습니다. 코론이랑 비슷하게. 응원하는 품고 있는 내가 어딨나 모르겠어요. 봤었는데. 아, 저기 있었는데 그냥 왔네요. 이런. 6시. 아직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위로 떨어지려나 아래로 떨어지려나. 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아, 돈이 없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적어도 20루핀 있어야 될 텐데. 어, 졸아줘. 찾았습니다. 해안가로 한번 밀어보죠. 아니, 뒤에서 밀어, 이 자식아. 어우, 더럽게 안 밀리는데. 뒤로 가고 있긴 한 것 같은데.
배 같은 걸 타고 와야 되나? 뭔가 계속 뒤로 밀려나는 것 같기도 하고. 착각이네요. 1mm도 안 움직인 것 같아요. 일단 뭐 마을로 돌아가죠. 조라족은 발견했는데 어떻게 꺼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있어요. 아, 또 칼이 없구나. 참 칼이 없어도 뭐 이쪽에 풀떼기가 있을 테니까 하트 안 주네. 만화만 있네. 여기 아저씨한테 대화를 하면 대화에서는 안 주나? 어, 알려주시겠다. 폭풍의 노래를 알려주실 거. 어? 이게 여기 이 아저씨가 주는 거였나? 폭풍의 노래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었나? 이거 있으면은 로마니 목장에서 그 토끼 가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하트가 없어서 계속 알람이 뜨는데 목 쪽에 풀 좀 베면 나오겠죠. 안 주나요? 뭐 이렇게 되는 게 없어. 그러면은 여관 앞에 요정을 잡아서, 아, 이쪽이네. 갑니다. 여관에 있을 텐데 요정의 샘에 가면은 하트를 채워주겠죠? 저기 눈 앞에 있네요. 하긴 이거 안 하고 이거 쓰고 있으면 오는데. 10시에서 11시 되기 전인데 좀 있으면 11시가 될 것 같아요. 어? 요정 얻었다고? 세 칸이 늘어났네요? 여기 괜히 왔네? 그래도 뭐 다 채워주겠죠? 자, 11시
다 됐어요. 이제 안주 이벤트를 하러 가면은 문이 잠겨 있죠. 이거 하고 로마니 목장 가서 외계인 이벤트 좀 하고 카르 찾으러 갈까 합니다. 지금 나오네요. 네, 어차피 얘기는 식당에서 할 거라.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물고기 잡나? 응, 잡았다. 지금도 도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말 걸면 됩니다. 편지를 얻겠죠? 아침에 넣어달라고 부탁하고 사라졌고요. 이번에는 목장. 어차피 목장 갈 거니까 F1R을 타고 가자. 뒤에서 올 줄 알았는데 왜 안 타는 거야? 뭔가 왜 이래? 확실히 야숨 말이 이것보단 편해져서. 어색하네요. 여기였나? 6시에서 8시. 여긴가? 어차피 2시에 이벤트가 시작돼서 여기도 6시에서 8시는. 로마니가 나왔습니다. 2시가 됐네요. 역시나 대화가 안 됩니다. 슬슬 약속의 시간이 되어가는데 그나저나 졸아가면까지 얻었으면은 완전 퍼펙트한데.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해서 좀 그런가. 이제 슬슬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됐다. 외계인들이 나타났습니다. 해가 뜰 때까지
3마리 잡았고 왜 뒤를 보고 있어? 지금 맵에 위치가 표시되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맞춰주면 돼요. 뒤쪽에 또 나타난다 본데. 에포나를 한번 타볼까요? 시간이 느려나서 그런데 빠르게 났으면은 엄청 빨리 오기 때문에 잡기 더 힘듭니다. 야, 도움이 안 되냐? 뭐, 그 사이에 또 나온 건가? 뭐지? 일단, 여기가 리스폰 장소인가 보네. 계속 나오네. 말을 버리고 실패했네요. 지붕 위에서 그냥 다가오는 애들 쏠거 그랬나. 그 사이에 한 마리가 들어갔나봐요. 지붕 포인트를 놓쳐서 별 수 없네요. 로만이 또 딸려가겠죠? 딸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 다 실패하네. 끝났어요. 이제 뭐 기다릴 필요도 없으니까 아침으로 그냥 넘어가죠. 자, 하루밖에 안 됐는데 한 거가 엄청 많네요. 여기 뭐 있을 필요도 없으니까 찾으러 가죠. 칼이 완성됐네요. 백회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100번 때리면 깨지는 것 같은데. 뭐라는 거야? 손님의 검. 파이자 소드? 파이날인가? 사금? 아, 뭐야? 헐. 또 다음 날인가요? 일단은 안주 이벤트 하던 게 있으니까 클럭타운으로 넘어갈게요. 바로 그냥 다음 날로 넘길랬더니 이게 걸리네. 말 걸고 넣어도 되겠다. 자, 수첩에서 시간을 좀 볼까요? 이건 뭐야? 약속 시간에 받고 이거 다음엔 지금 없죠. 여기 배달 시간인 것 같은데 아직 시간이 안 됐어요. 수거하고 배달하러 가실 텐데 그 사이에 로마니 목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다음날로 넘기고 바로 오긴 했는데 토끼가 날 압박했어요. 부끄럽습니다. 에폰은 지금 필요 없으니까 이벤트만 아니면 그냥 에폰 한번 타고 에폰 안에 이걸로 굴러다녀도 되죠. 이런 장애물을 못 넘어서 그렇지. 여기. 준비할 건 여기. 가면 쓰고요. 응? 이거 아니었나? 병아리들이 안 커서 고민이거든요. 공격 버튼이구나. 비버튼을 누르고 연주라면서 병아리들은 회사로 다니고 있어요. 옆에 두 마리, 여기 한 마리 더 있네요. 어딨나? 없고
다 먹은 건가? 뭐야, 저 폭풍어의 노래는 어디서 배우는 거지? 저기 나무 뒤에 한 마리 더 있는 것 같네요. 지금쯤 우편 뭐 수거해서 배달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인데 칼을 좀 늦게 맡기고 이걸 먼저 했을걸. 이걸 먼저 할걸. 한 마리 어딨죠? 노래가 안 끝나는 걸 보면 더 있을 텐데. 박스 안에 있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덟, 아홉 마리인데 지금. 진짜 한 마리 안 보이는데? 저 위에 있네요, 저기, 울타리. 아까 저걸 못 봤지만. 카페이한테 갈 우편물을. 닭으로 변하네. 배달하고 있는지, 수거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요구하고 있어서. 다 변신했네요. 이제 토끼 귀. 마을로 돌아가자. 자, 벗고 섞여야죠. 토끼 길을 쓰면 빨라집니다. 우편 배달이 됐는지 궁금하네요.